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식품의약국의 독일산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 판매도 승인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과 날씨 때문에 비행기 스케줄 취소는 이어지고 연말 연시 모임에서 허그도 키스도 하지 말라는 경고도 이어집니다. 2021년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뉴스는 중요한 이슈도 그 주목도가 한두 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청해서 러시아 시간으로는 자정 가까이에 푸틴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는 전화 회담입니다. 미성년자와 자주 성관계를 가졌던 주역이 감옥에서 숨진 뒤 시작된 수사에서 제프리 엡스틴 전 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6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왕자 하버드 헌법학자도 다시 이 케이스로 주목받습니다. 2022년에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의 방안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테슬라 거의 50만 대가 리콜됩니다. 미국 남자가 겪는 외로움이 다른 나라 남자들에 비해 심하다면서 그 이유까지 이코노미스트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먼저 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딱 이틀 남았습니다. 2021년. 2021년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그 공통적으로는 어떤 해였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정리가 아니라 구글 트렌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이슈가 결국은 주목받았던 이슈들이죠. 그런 형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어제만 하더라도 뭐 만 명 조금 안 됐는데 확진자가 1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독일의 지멘스 헬시니어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도 긴급 사용을 승인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측에서는 두 살 이상이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것에 따르면 14살 이상은 스스로 좀 몸이 아프다 할 때 내가 혹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는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살부터 13살까지는 부모가 대신 아이를 위해서 테스트를 해주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부터 뭐 월마트, CVS, 뭐 월그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제가 판매되는 곳을 주로 말씀드렸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약국 등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에 그 지난주 화요일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제 각 가정으로 그 우편을 통해서 신청자에 한해 테스트 기구도 보내지게 됩니다. 테스트 회사들이 요즘 로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PCR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경우 실험실에 보내지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뭐 병원이나 약국이나 어디서 하든지 그 무료인데, 이렇게 일반 그 테스트 기구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내년부터는 이번에 연방 정부에서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그 리임버스를 다시 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아예 이 테스트 기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메디케어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 보험이 아닌 그런 분들도 전부 이그 무료로 테스트 기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래피드 테스트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PCR 테스트 아주 거의 실수가 없는 이 PCR 테스트에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코비드-19도 그렇지만 지금 뭐 제트류요. 아주 굉장히 뭐 빨리 이렇게 그 서쪽에서부터 흐르는 바람의 기류, 흐르는이라기보다 서쪽에서부터 흐르는 그런 그 기류, 제트류 때문에 겨울에는 보통 뭐 시속 100마일 넘잖아요.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그 오대호, 그 캐나다하고 미국의 국경에 있는 다섯 개큰그 호수 주변에는 지금 시속 230마일도 분다고 하는데, 이런 그 제트류 때문에도 코비드로 인한 그 직원들의 그 감염률이 높아지면서도 연착 또 취소 같은 것이 많은데, 제트류 때문에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만약에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절약되는데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뭐 이런 경우는 동쪽으로 가면은 1시간 절약이 되는데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그만큼 뭐 45분 1시간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차에 따라서 이착륙할 때 부딪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스케줄을 다시 짜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항공기의 그 연착륙 또 취소율은 0시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는 만약에 보스턴 쪽에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오면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그런 경우에 너무너무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결국은 중간쯤 어디쯤이죠? 오클라호마에서 다시 비행기에 연료를 넣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지금 비행기 연착륙은 계속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애틀 그 타코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지금 그 스케줄의 취소라든가 또좀그 연기되는 시간이 연기되는 게 가장 심하고요. 그 밖에 거의 모든 공항에서 다 그렇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도 포함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미시건의 한 선생님이 오늘 이건 해외 토픽감인데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이제 목이 따끔따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 혹시 모르니까 하고 이제 그 래피드 테스트 기구를 넣어서 비행기 안에서 해봤더니 딱그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그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그냥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지. 비행기 안에 한 150명 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시간 동안이나 그 화장실 안에서 대신에 이제 이분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선생님이라 윤리 의식이 아주 투철하세요. 그 5시간 동안 그 작은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승무원들이 음식도 다 화장실에다가 가져다 주고 거기서 먹고 드링크도 마시고 했다는 그런 얘기.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날씨라든가 아니면 이 코비드 때문에 스케줄도 엉망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파리는 이제 그 하루 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그 프랑스에서 나오면서요. 기록적이죠. 뭐 하면서 그 밖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그 밖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뭐 파리 그 찰스 드 골 공항도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 철저히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 90군데 크루즈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뭐 항구에 도착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약하기는 하지만 숫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코비드 그 오미크론과 델타가 막 섞여 있는데 워낙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그 돌파 감염률이 높아지니까 세계에서
코백스라고 해서 그 미국과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그 백신이 많이 있어서 싸게 공급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는 총괄하는 그 코백스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가 이거 부스터샷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또 백신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생활 양식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유일한 방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새해가 되면은 막 허그하고 키스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하잖아요. 뉴 이어스 데이 그 축소되기는 했지만 뉴욕에서도 타임스퀘어에서도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2021년 아듀, 2021년 여기에서는 가족끼리건 애인끼리건 허그도 키스도 자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과 내일 오늘의 미국도 이틀만 2021년도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 구글 트렌드를 좀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거죠. 가장 그 많이 다 찾은 단어를 통해서 아, 이슈가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들 뭐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죠. 뭐 경기 부양책이 초기에 있었고 그리고 의사당 점거가 있었던 그때 이제 1월 초죠 이게.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설치가 막 늘어나고 투표 탄핵 뭐 취임식 바이든 래리 킹 숨진 것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최초의 여러 가지 최초의 여성부터 자가 붙는 그런 부통령 또 파리 기후 조약 게임스탑은 이것은 이제 헤지펀드들의 막 대항을 하면서 레딧 같은 데서 아마추어들이 유튜브를 등을 통해서도 막 추천하고 가격이 한때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요. 텍사스의 폭풍. 여전히 겨울이네요. 테드 크루스. 텍사스의 폭풍. 본인의 지역구에 불었는데도 칸쿤으로 따뜻한 곳으로 가족과 함께 갔다가 본인만 왔죠. 그리고 이제 러쉬 림보 숨졌습니다. 닥터 그 세서스도 마찬가지고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봤고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 에이시안 혐오를 스탑하라 하는 캠페인 많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총격 사건에 관한 것, 범죄, 이스라엘 선거 뭐그 너무너무 많아요. 뭐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필립공 또 데릭 쇼븐, 조지 플로이드를 목 졸라서 숨지게 한 경관, 또 인도에서 코비드-19이 막 확산되는 거, 리즈 체인이라는 공화당 의원, 인플레이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충돌, 벨라루스, 또그뭐 매미, 국경, 매미도 뭐 많이 찾아본 단어예요. 지진, 제프 베조스, 올림픽 게임, 앤드류 쿠모, 아프가니스탄 낙태, 또 미국과 프랑스의 여러 가지 문제, 호주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이 함께 프랑스와 먼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한다고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 그 기술 같은 것을 뭐 팔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판도라 페이퍼스에 관해서도 있었고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총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또그 다음에 그 COP 그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계의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110개국이 넘는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 기후 변화 막아야지 된다. 그리고 Build Back Better 플랜, 바이든 대통령의 플랜, 토네이도 이런 단어였는데요. 이 많은 2021년에 뉴스가 됐었던 이 같은 단어들이 지금 오늘 아침 그 악세스도 분석을 해서 보도하는 거 보니까 의사당, 텍사스 폭풍, 올림픽, 코비드 끝없이 이런 내용들은 끝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역시 세계의 사람들이니까 올림픽이었고요. 전부 본인들과 연관이 되잖아요. 1월 초기에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나 코비드 백신은 전체적인 탑5 이슈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대체적인 중요한 이벤트도 일주일이나 2주일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뉴스가 많았던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저도 많이 잊고 있었네요. 맷 게이츠라는 그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잠시 뒤에는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성년자 어린이에게 과연 여행하고 하면서 돈을 줬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것도 오랜 동안 집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면 3월 중순에 Stop Asian Hate. 이것은 이제 그 애틀란타 스파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아시안 혐오냐 아니냐로 연결되면서 조금 오래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4월 중순에 인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산되니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조금 길게 집중받았습니다. 5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뭐 크게 집중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시케이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본 거예요. 시케이다라는 매미가 출연을 해서 막 힘들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요. 그리고 Build Back Better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비교 인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봤고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 가운데서 주목을 해야지 될 부분은 미국에서 범죄와 국경, crime과 border 이두 가지는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가져가고 싶어 하는 이슈입니다. 2022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간 선거에서 이겨서 의사당 점거 이런 단어를 이제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강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플랜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주목도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돈을 너무너무 풀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어제는 인터넷판 오늘 신문으로는 페이퍼로는 워싱턴 포스트가 내년에도 또 물가가 오른다 이런 게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정부가 돈을 또 풀어 해서 조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범죄라든가 국경 이런 것은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였고 그러한 2021년 한 해가 이제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푸틴과 바이든의 전화 통화, 그리고 참이 여성도 보통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여성, 그리고 그 밖에 시간이 있으면 다른 이슈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왠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는 해나 오는 해나 한 해의 말이나 새해의 시작이나 큰그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뉴스를 하는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뉴스를 할 때는 분명히 아, 올해가 가는구나. 새해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거의 공화당의 4분의 3은 71%는 바이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게 25%의 공화당은요, 바이든은 아마도 합법적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고, 46%는 확실하게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야. 확실하게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야가 공화당 가운데서는 46%나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 공화당 가운데서는 오직 6%만이 대통령이
올바르게 이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 15%는 아마도 이겼을 거야 합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이랑 다 합쳐서요. 공화당이 워낙에 이렇게 4분의 3이 합법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비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8%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가 합법적으로 이긴 것이라고 믿는데 민주당은 91%, 뭐 항상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는요. 무당파 54%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여론조사를 이끈 교수가 그 더 힐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그만큼 가짜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주장이 공화당 사이에서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화당 선출된 그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보수적인 미디어에서 뭐 보수적인 미디어라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미디어의 퍼스널리티 가운데서 쇼네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같은 매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뭐 또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은 생각을 다르게 하고요. 셰프 스미스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매체에서 버티지를 못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같은 주장을 많이 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의사당 그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80%가 그저 시위였을 뿐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55%는 전체적으로는 공화당까지 다 합쳐서 55% 그 폭동이지 하는데 공화당은 80%가 시위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4분의 1은 그 사람들 그 시위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시위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은 애국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슷한 그 한 4분의 1 정도는 그게 어디 그 폭동을 일으킨 게 공화당이야 안티파지 무정부주의자들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영국의 유가브와 함께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읽으려다가 조금 대강만 읽고 끝까지 못 읽었는데 유가브가 영국 여론조사 기구잖아요. 항상 이코노미스트가 유가브와 함께 여론조사를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아마 이번 주에 커버 스토리인 것 같은데 공화당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같은 거짓 주장을 하는 공화당은 공화당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어두운 뉴스를 웬만하면 아주 너무나 심각하게 어두운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 잠재의식 속에서의 무언가도 있고 해서 뒤로 좀 제쳐놨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읽어보고 내일 전해드릴만 하면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화당 공직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가장 많은 이게 맞은 결과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선거에 직접 개표에 관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추궁을 받으니까 이게 합법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 30분 정도에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한밤이잖아요. 이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8시 때인데요. 저녁 8시 때인데 밤 11시 30분쯤에 그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뭐 미국으로서는 뭐 점심시간 that's okay. 그런데 굉장히 제가 시간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전화 회담 요청은 푸틴 대통령이 먼저 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 푸틴도 그렇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긴장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는데 폴리티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쪽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나라 별로 신경도 안 써요. 푸틴은 미국 대통령하고만 직접 뭐 딜을 하고 싶어합니다. 협상을. 그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우크라이나 과거에 우리 땅이었고 우리 그 유럽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 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미국이 약속을 해라. 아직까지 미국의 강대국의 힘을 믿는 거죠. 약속을 해라 하는 게 원하는 것이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오히려 가입시키고 싶어 하지. 유럽에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교역도 필요하고 하니까, 지정학상으로도 뭐 위험이 있으면 더 빨리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가 경고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만약에 답을 바이든 대통령이 주지 않으면, 지금 그 주변에서 뭐 10만 대군 정도가 러시아 군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폴리티코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본인도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죠. 어떤 나라를 침공을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 이번에 케이스는 전투가 속전속결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러시아도 피해가 크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은 전화 통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요.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주일 동안 실무자들이 뒤에서 여러 가지를 협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전화 통화가 있는 것이고, 1월 10일에도 다시 두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무팀들이 제네바에서 만나거든요. 그 전에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할 때는 항상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오랜 동안 뭐 구소련 땅이, 구소련 것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소련에 속한 게 아니고, 물론 오랜 동안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안에도 친구소련, 그러니까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독립을 한 국가를 이뤄나가고 있는 지금도, 그것은 과거에 한국에서도 많이 봤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국가 형태가 되기 전에,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연말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홍콩에 대해서도 미국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의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반환을 했죠. 반환을 했을 때 홍콩 사람들은 반환이 돼서 중국으로 가는 걸 원합니까? 원치 않잖아요. 그 제도와 무엇이 좋다면, 그렇게 따지고 볼땐 우크라이나도 지금 완전히 깨끗한 나라로 독립을 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소련,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포커스를 과거에 두지 말고 현재에 두는 것이 땅과 국가가 독립한 이유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하나를 더 전해드리자면, 영국 사교계의 거물이었어요. 이 여성은 길레인 맥스웰, 지금 60살입니다. 아버지는 유태계인데, 엄마는 프랑스계고요. 아주 공부도 뭐 많이 했고, 어렸을 때 방이 쉬운 세계였던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여성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2020년도에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이 남자는 정말 학교도 중퇴하고 있는데, 너무 머리도 좋고 막 세계를 꿰뚫고 있고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에게, 본인도 그렇고 뉴멕시코에서, 뉴욕에서,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성관계를 갖고, 본인만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해준 증거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도 불려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숨겨지고 숨겨지고 하다가 플로리다주에서만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연방 기소는 피했죠,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어린아이들과 잠을 자고 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할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나중에 연방 기소가 되고 뉴욕 맨하탄의 아주 감시가 철저한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어제 그 앱스틴에게 어린 아이들을, 말하자면 리크루트죠, 리크루트해서 잠을 자게 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6가지 혐의에서 5가지 혐의를 바로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6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변호팀에서는 당장 항소한다고 하고, 이게 제프리 앱스틴이 없어지고 나니까 희생양을 찾다 보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됐다 하고 나오는 건데, 이 여성의 아버지가 너무나 미디어의 거물이었어요. 방이 쉬운 세계였다니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국 왕실하고도 소셜 버터플라이처럼 연관이 있고 해서 영국의 왕자에게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를 이번에 그 증언한 4명 소녀 지금은 전부 30대 40대가 됐습니다. 나 영국 왕자와 잤다 하는 그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도 아버지가 미디어 뭐 뉴욕 데일리 뉴스도 샀었으니까요. 그 뉴욕 데일리 뉴스를 아버지가 샀을 때 뉴욕으로 와서 제프리 앱스틴과 만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좀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이 연방 기소가 되고 나서는 종족을 감췄다가 체포가 된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변호팀은 아무리 이건 희생양이다 라고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제프리 앱스틴에게 여자 아이들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방학 때 어디 캠프에 가면 거기서 리크루트하고 옷 좀 사주고 돈 주고 처음에는 뭐 마사지하게 하다가 나중에 성관계 갖게 하고 언니처럼 큰 언니처럼 하면서 이게 앱스틴이 뭐 나중에 교육도 잘 시켜주고 뭐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인생이 편안하게 됐다면 뭐 이 여성들이 고소하고 했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아무튼 그 말하자면은 소녀들을 성착취하는 리크루트 중간 매개체 본인도 그 여자 아이들과 어떤 관계도 맺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말씀드린 대로 65년 징역형 항소한다고 하고 하지만 어제는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별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국의 BBC 방송과 팍스의 차이점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또 개입돼요. 하버드대학교의 그 헌법학 교수이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제일 나이 어렸을 때 교수를 시켜준 사람입니다. 알런 그 데쇼위치라는 이 남성도 바로 제프리 앱스틴과 어린 여자아이들과 같이 잤다 하는 지금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BBC 방송에서 그 내용들 얘기하면서도 이번 편결에 대해서 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팍스는 수요일에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해서 BBC 방송은 아무리 우리가 전후좌우 사정을 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 케이스에 뭐 저명한 헌법학자라고는 하지만 초대를 해서 인터뷰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시인을 했고 팍스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지금 가만히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결국은 그건 거죠. 뭐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왕은 얼마나 많은 그 후궁들, 궁녀들이 있습니까? 그 궁녀들과 왕과의 잠자리를 이렇게 해주는 여성이 따로 있잖아요. 무슨 대장, 뭐 이런 여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역할을 현대에 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오락으로, 왕의 무슨 정신을 높여준다는 것으로 당연하게 됐지만 시대가 변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말이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오버랩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유죄 판결 받은 그 길레인 맥스웰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게 방이 쉬운 3개짜리에 살고 뉴욕 데일리 뉴스를 아버지가 사서 뉴욕에 온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아버지가 91년도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저 사고사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돈이 없었고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이 그렇게 여자 아이들을 리크루트 해줬기 때문에 3천만 달러를 지급을 했다고 하대요. 자, 이것은 뭐 증거가 있다고 기소팀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돈에 대해서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그 기사가 아니 돈도 없는 제 눈에 딱 들어오던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2년도에 네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낮은 이자율의 모기지를 그 돈이 좀 생겼다고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고정 이자율인데 만약에 본인의 그 모기지가 낮은 고정 이자율인데 스케줄보다 미리 한꺼번에 돈 생겼다고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만 달러를 갚는다고 할때 이것을 쭉그 계산을 해보면 그것을 고정 이자율 낮은 이자율인 것을 만 달러를 갚는 것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는 미국 채권을 사면은 1년 수익이 그 이자율이 3%인데 만 달러에 갚았다. 하는데 미국 채권 수익률은 평균 뭐 7%는 넘으니까요. 이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배 이상. 그렇게. 그리고 공급 제한 때문에 비싸게 주고 물건을 미리 사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물건을 세일을 기다리거나 좋은 값에 사는데 지금 몇개 남았다는 소리에 뭐 특히 온라인 쇼핑이 많으니까 그냥 클릭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소매업자도 이메일로 막뭘 보내죠.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파자마잖아요.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못 삽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말아라. 어떤 아이템은 정말 그 지금 없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손해가 많다는 얘기고요. 지출에 대해서 너무 세세히 따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계부 같은 거, 5달러짜리, 2달러짜리 커피 마신 것까지 다 적으면서, 잘했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아주 그 재정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세세히 하다 보면 지탱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캐시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접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50% 오케이. 필수 아이템, 뭐 렌트비 등. 그리고 20%는 난 세이빙을 하겠어. 30%가 나머지야. 여기서 내가 무엇을 써도 상관없어. 큰틀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축에 대해서는 먼저 계산을 하고 수입의 얼마를 자동으로 가도록 어카운트로 하게 해놓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뭐 약자로 해서 뭐그뭐 어디 어디에 그 FOMO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레딧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누가 이게 좋다고 막그 추천을 할때 뛰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핫스탑 같은 것도 나중에 보면은 게임스탑도 그랬잖아요. 이득 보는 일부만 이득을 보고 나중에는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시의 적절한 투자 전략은 좋지만 인기 종목만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때가 많다. 더군다나 잘 모르면서 그리고 투자 목표도 없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게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든가 또 무슨 뭐그 스펙이라는 그 기업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면서 그런 곳에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22년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또 다른 경고가 있네요. 테슬라가 거의 50만 대를 리콜한답니다. 기술 결함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35만 대 이상, 그리고 뭐 S 모델, 모델 S 12만 대인데, 우선 모델 3에 대해서는 카메라와 트렁크가 사고를 낼 위험이 있답니다.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트렁크 문이 뭐 케이블에 접촉해서 뭐 케이블 선이 분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모니터하는 그 카메라가 중앙에 세팅이 안돼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모델 S의 경우는 앞에 그 후드가 경고 없이 딱 열려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요즘 조금 어려운 시기네요. 하이웨이 트래픽 안전국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비디오 게임 하는 거 문제 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안 되도록 했었고,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잠시 뒤에 미국 남자들이 굉장히 외롭대요. 여러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남자분들 가운데서 내가 내 와이프보다 내 애인보다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 하는 분들 계세요? 잠시 뒤에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맞지는 않더라도 이코노미스트가 전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자들이요, 세계 다른 나라, 좀그 개발된 부자 나라의 남자들보다 훨씬
외로움이 크답니다. 그게 이제 University of Pennsylvania 그리고 뭐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띵크탱크죠. 등등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이코노미스트가 더 간략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왜 어떻게 미국 남자가 외로움을 다른 부자 나라 남자들보다 많이 타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냐면은 소셜 미디어 사용량이 더 많다던가. 그런데 그게 사태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또 British Academics에서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국 남자들은 다른 그 남자 친구가 별로 없대요. 그리고 이혼율도 높고 이혼을 하고 나면은 더 친구가 없고, 왜냐면 부부끼리 같이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만나는 경우가 미국은 굉장히 많잖아요. 왜 이렇게 미국 남자가 외롭게 됐는가? 원인 같은 것을 보면은 우선 현상부터 볼까요?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했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30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 남자들,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정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1990년도에는 55%의 미국 남자가 난 친한 친구가 적어도 6명 있어요 라고 답했는데 지금은 27%만이 나 친한 친구 6명은 돼요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90년대 이후에 5배나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부자 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직은 조금 많으니까요. 일을 더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니까 결혼을 늦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하는 가족과 함께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남자들은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 사귈 기회가 적다. 또 하나 있답니다. 남자다움, 남자다움, 마초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90년대 이후에 그 심리 치료사면서 작가이기도 한 로버트 가필드 씨가 우정 실험실이라는 것을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답니다. 이런 남자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남자들을 치료하는 그룹이래요. 그런데 이런 남자들을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경쟁적이래요. 독립적이고 경쟁적이고 나 혼자 할수 있어. 뭐를 보이면 안 돼. 눈물을 보이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사람과 사람, 남자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성애자 그룹들은 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미국 남자들은 15살이 되면은, 난 친구가 없어도 돼. 뭐, 보이는 많은 친구가 필요 없어. 내가 걸리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남자를 더 화나게 하고, 더 폭력적이 되게 하고, 이혼 사유의 3분의 2는 여자들이 요구를 해서 있는데, 그 여자들이, 감성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아무튼 친구들이랑 동료, 회사 동료들이라도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 가장 최고의 무슨 영화를 넷플릭스의 승리호, 한국 승리호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2021년 나가는 것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대신에 베버리힐스에 있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에는 코리안 핫떡이 들어온답니다. 이런 작은 스몰톡 같은 것도 하시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